2017 화산농건배 한중일 세계대회 우승자 대항전 이세돌 구단과 커잘 구단의 대국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흐름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변에서도 아직 별탈이 없는데요. 여기서 돌려치기를 들어가나요? 지금 이것을 때리면요. 단수치고요. 여기를 미는 거를 선수로 하는 순간 다음에 여기를 나와서요. 이렇게 끊으면 때릴 때 네. 다시 여기를 이렇게 먹여쳐서 여기 막는 게 선수래도 완벽하게 잡혔죠. 그렇다면 뒤로 따내야 되나요? 예, 뒤로 따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돌 선수가 아까 여기도 단수를 안 쳐놓고 그냥 넣은 거예요. 여기 단수 치면 그때 끊어도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곳이 계속 선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백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이 사활에. 여전히 그럼 딴에도 막아서 선수로 처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바둑에서 뭐 네. 클릭 미스라 그러죠. 그런 수가 아닌 거죠, 지금. 예. 다 하변과 이 흙의 사활이 연결되어 있는 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은 확실히 이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와 동일한 이 제한 시간을 취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진행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예, 오히려 바둑이 엇비슷하고 아주 치열한 미세한 승부라면은 진행 속도가 훨씬 느릴 텐데요. 이제 커제 선수도 보통 이렇게 좀 형세가 좀 꽤 불리하면 좀 빨리 두게 되거든요. 오히려 불리한 쪽이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은 불리한 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